네, 지난 수요일 날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참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금요일 날 여행도 갈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뭐 찻집을 갈 수도 있고 따로 약속을 정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식구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사랑, 첫 번째로 사랑, 아가페를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사희와 화조화. 오자 양충온절 사희와 오자 양충온절 두 번째 희죠 희희네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무엇보다 당연히 뭐 영순이가 십자가 보혈에 주복하는 거지만 그 다음 순위가 뭐냐면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게 하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 이 인생인 걸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얼굴에 오만 인상을 찌푸린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의 달콤함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꿀송이처럼 단데 먹어봐야 단데. 자, 그래서 오늘 이 희락, 기쁨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 또는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스바냐 우리 3장 17절 볼까요? 자, 우리 스바냐 우리 3장 우리 17절이요. 17절. 우리 17절 구약 1308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이 구절을 노래로 만든 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죠?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요 구절을요 그대로 가사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 17절을 노래한 곡 가운데 야, 이런 곡이 없어. 그죠? 노래가 기가 막히죠? 가사가. 자, 그런 구원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선은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있잖아요. 이 희락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각각이 아홉 가지가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시거든요. 그 기쁨이 부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이게 더 크지만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에요. 근데 이게 온전해지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기쁨을 표출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기쁨 속에 있어요. 내 스스로가 희락 가운데 있어요. 희락 가운데. 그리고
교우들 관계, 주변의 영혼들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드러내게 돼요. 기쁨을. 저 사람은 기쁜 사람이야. 티가 나요. 티가 나. 네, 진짜 맥이 알곡은요. 잘 웃어요. 잘 웃어. 웃는 사람이야. 웃는 사람. 5만 이상 찌푸리는 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있잖아요. 처음. 예. 이렇게 뭐 처음 믿어서 뭐 3년, 5년, 7년. 예. 이렇게 처음 믿어서 조금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초년 그 처음 믿을 때 있잖아요. 처음 믿을 그게 누구는 7년이고 누구는 10년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운전하다가 옆 차로에 누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 막 있잖아요. 우리가 옛 습성에 남아가지고 막 손가락질도 하고 막 욕도 할 수 있어. 예, 여러분 믿어도 그럴 수 있어. 믿어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하늘소망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게 되면 그 동작이 그 손가락이 그 옆 차로에 갑자기 내 차로처럼 끼어들어서 나를 놀라게 한 그 차주를 향해서 저주했던 손가락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녀를 향해서 비난했던 손가락을 내려놔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기쁨의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욕하는 게 두렵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두렵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게 두려워져.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공포야, 공포.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성도가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근데 왜 두렵냐면, 거듭났는데 신자가 두렵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야. 진짜로 있잖아요. 진짜로 거듭나고 성령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죄 가운데 가잖아요. 두려워져.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노라는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은 지금 신앙이 뒤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거듭난 성도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게 뒤틀린 신앙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처음 사람은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자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도 점점 깊어지게 되면 사람들한테는 티를 안 내지만 두려움에 휩싸여집니다. 두려움에. 초반에 그래, 초반에. 초반에는 두려워져요. 떨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죄악에 점점 빠져들게 되면 그 두려움이 점점 둔해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둔해지면서 이 죄를 짓는 게 즐거워져. 심각해지죠? 자. 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게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있잖아요. 오늘 희락 또는 이 기쁨이란 열매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자, 이게 이제 비밀이란데 비밀이요. 비밀이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의 설교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의 설교가 나는 싫어.
아유, 거부감이 느껴져. 그러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요. 내가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 목사님 말씀에 막 거부감이 들어. 그러면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귀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냥 싫어.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깨어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설교가 싫어요. 짜증나. 근데 한 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죄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죄랑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성령과 연합하는 삶의 반대되는 이 귀신들하고 이 벗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귀신과 뭐 어릴 때 상처든 뭐든 뭐 무엇이든 간에 이 죄와 뒹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설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고요. 아주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또는 거듭났는데 죄 가운데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 이 두 부류 다 뭐 이미 뭐 있죠? 한쪽은 죽은 자고 한쪽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고, 그쵸? 이해되죠? 한쪽은 원초적으로 죽은 자고, 한쪽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그쵸? 참, 이런 두 부류는 슬픈 건데, 뭐, 이렇게 힘든데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목사와 상담을 하지 않으면, 뭐, 벗어날 수가 없이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제가 왜 염려하냐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냥 영접기도 했다고 거듭났다고 여기고 그냥 있잖아요. 무지하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야. 죽어있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죄랑 결탁되어 있는데 한번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 간다라고 꼬드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냥 자기는 그 나라 갈 걸로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주의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류들의 영혼들의 발길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니까 참 비극을 부르죠. 자,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20절이 현이 아빠. 20절의 피로 박형 육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그러니까 관계 회복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죠, 그렇죠? 하나는 자녀죠, 그렇죠? 이 믿음으로 연결됐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초입에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를 회복시키냐면요. 원수됐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터 회복시켜요. 관계부터요. 관계부터. 자, 그럼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자, 죄 때문에 있잖아요. 선악과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건 서먹서먹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원수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대.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원수됐었던 역사가 있는데, 한번 예수 믿으면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거든?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짜잔한 죄부터 그 점점 이 죄가 커지는데
짜잔한 죄부터 죄가 장성해지는 그런 이 죄의 크기를 떠나서 여러 모양의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또 맺게 하는데 상관이 없다? 참 무지한 거죠. 자,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자기와 성부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관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수 관계부터 해결하십니다. 자, 근데 뭐라고요?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쵸?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기뻐하실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희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좀 봤어요.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우리 시편 97편 10절 볼까요? 우리 시편 97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1절이요. 시편 97편 우리 10절 11절.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여호와를 의인을 위하여 빛을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리옵니다.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래요. 지금 있잖아요. 신약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를 미워하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성 목사님,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는 복된 자다. 그냥 무섭다기보다요. 무섭다기보다 황당하다.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나겠죠? 주님 앞에서. 자, 20억 예배당을 짓든 100억 예배당을 짓든 뭐 17억 예배당을 짓든 뭐 270억 예배당을 짓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우리 있잖아요. 우리 전 인격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있잖아요. 내면. 우리 내면의 성전이 특히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참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배당 이거를 있잖아요. 성전이라는 이름 하에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시켜서 어떻게든 크게 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돈 달라고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게 아닌데 야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 왜 점점 사람들은 성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틀릴까? 그만한 영혼들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인데 그 그릇을 초과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100명밖에 감당하지 못할 복사인데 이게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700명을 감당하잖아요. 반드시 사고는 터져. 그러니까 100명 영혼을 내가 그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걸로 좋게야 돼. 가진 걸 만족해야 돼. 100명 영혼을 만족히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 이 100명도요 엄청 많은 거야. 사실은 100명을 제대로 인도하려면요 피 터집니다. 피 터져. 우리가 100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다는 아니에요. 왜 교회가 커지느냐? 100명 영혼을 또는 200명 영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커지는 거야. 제대로 관리하면요, 감당이 안 돼. 나는 300명이 한계야.
내가 해봤는데 나는 그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 내려놔야 돼. 근데요, 그게 아니야. 100명이든 300이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700되고 1000되고 2000되고 10,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놓고 부교육자들한테 맡겨놓고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사도 바울의 영성도 아닌데 우리가, 그죠? 사도 바울은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가능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돌봤을 테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10,000명을 관리했으면 단명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일찍 죽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11절에요. 11절에. 자, 10절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누구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성도죠, 성도. 마음이 정직한 자. 성도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기쁨을 뿌렸대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있잖아요. 그 성도라는 자체가, 성도라는 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대. 고난이 있어. 환란이 있고. 그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멀쩡한 정신으로 살려면 기뻐야 되는데, 그렇죠? 기쁨을 뿌렸대. 기쁨.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들은 기뻐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웃음을 잃는 자체가 사단에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 사단에게. 여러분들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와.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먹히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쁨을 부렸다니까.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성준이, 성준이. 그러므로 사랑하고 선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빌립보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내가 루디아를 보나고 순두개를 보나오니 주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요한도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그냥 사랑 타령이야. 사랑 타령. 사랑 타령. 자,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야, 영혼이, 영혼들이 나의 기쁨이래요. 야, 이거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오늘 결론을 내린 뭐냐면은,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가 희락, 우리가 희락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있잖아요. 이 기쁨의 열매는요, 기쁨의 열매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기쁨을 유지를 못해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함. 영혼을 건져야겠다는 그 갈망이요, 갈망. 영혼을 건져야겠다는 그런 갈망. 영혼 때문에 배고픈 거야. 영혼 때문에 배고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잃어보지 않아요. 영혼 때문에 배고프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의 구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전도의 구령이 없어. 영혼에 미쳐야, 사실 영혼에 미쳐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혼을 건지려고 뛰어들어요. 내 삶이 비록 내가 직장을 다니지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못하지만, 투자하지 못하지만 영혼의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주님과 주님의 기쁨과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3절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 안에 성령께서는 제게 아주 강력하게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라. 끝선에 와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영원한 생명이 빛을 발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응?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보니 기뻐하라. 기뻐하래. 기뻐하래. 그런데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어? 기뻐해야 돼. 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기뻐. 어? 말기암. 오늘 내가 저 배가 아파서 병원 왔는데 말기암이래. 목사님, 아이 재수없어 죽겠어요. 그냥 말기암이래요. 아유, 재수없어요. 목사님, 왜 제가 걸렸어요? 아니요. 재수없기는요. 감사해야지.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아니, 잘하면 주님께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어? 잘하면 주님께 빨리 갈 수 있잖아. 그죠? 뭐가 미련이 있어? 준비가 안 됐나?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 억울하겠지, 뭐. 응? 서운하겠지, 뭐. 응? 준비도 안 됐는데 부르신다고. 내려놔야 돼요. 응? 기뻐해야 돼, 기뻐. 자, 죽음을 준비합시다, 죽음을.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끝나더라도 주님께 갈 준비를 하자. 그 사람이 제일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준비. 주인이 있잖아요. 당장 주인이 오실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집을 제대로 지켜야 안 지켜요? 제대로 지켜야지. 준비해야 된다. 준비. 준비를 안 하니까 귀신 들리고 귀신한테 얻어맞고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초적인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요한복음 15장 우리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 안에 있으려면 아, 당연히 성령과 연합해야죠. 그런데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꽃을 피울 게 있어.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에서 우리 12절 우리 환영원님이요. 환영원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아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는 것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네. 내가 나 예수가 아버지 성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내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래. 내 계명. 여러분들 10절에 10절 초반에 아버지의 계명이 있대. 그게 뭐냐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부를 사랑하는, 이해되죠? 성부를 사랑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계명이다. 근데 예수님 계명은 또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법이야. 성부의 법이고 예수님의 법이다. 자, 근데 11절이에요. 내가 나 예수가 이것을 사랑이라는 법을 사랑이라는 계명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사랑할 때 누릴 수 있는 내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성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기쁨이 충만하려면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그게 기본 베이스, 기본 베이스. 성령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기쁨이 충만하다. 사실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앙의 절정이야. 신앙의 절정이라고요.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신앙의 절정이야. 진짜 좋은 신앙이야. 신앙사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히 기쁨 넘치지. 내 계명은 내 법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넘친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럼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삼위일체님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우리 개인적인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자, 우리 12장 10절입니다. 10절. 네, 우리 민시형님. 그러므로 네, 오늘 민시현님이 있잖아요. 수요일 날도 있잖아요. 우리 민시현님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저 승민이 형한테, 뭐, 사모님 뭐 이러고 저러고, 예, 사모님 뭐 그렇고 저렇고, 계속 질문하는데, 오늘은 오시더니, 사모님 말씀 읽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 읽어도 됩니까 했습니까? 말씀 읽고 싶은데 말씀 되겠습니까? 예, 네. 말씀 읽어도 되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우리 저 미션인 올해 저 시은 아니 60이죠 60? 시은 아홉. 아무쪼록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미션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걸 믿습니까 했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죠? 부족하지만 네, 부족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신구약 이 말씀에 두 눈을 고정할 때 우리는 진실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죠?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 있죠?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 수석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권사님, 권찰님,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들, 성가대 지휘자, 기타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해요. 나를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나를 위해서 예배당이 아닌 성전이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포장해서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나를 위해서 당회를 소집하고 당회가 움직이고 진짜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치욕적인 걸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 당하고 궁핍과 가난했대. 궁핍이 여러분들, 궁핍. 물질이 풍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풍부한 게 아니라고. 이 땅의 목회자들은 물질 풍부에 그냥 눈이 멀었어. 이 거장이요, 궁핍했대. 그리고 핍박이 따르고요, 곤란했대.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기뻐한대. 가난도 기뻐하고, 저주를 받아도 기뻐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내가 고문을 당해가지고 내 몸이 지금 약해요. 내 몸이 내가 로마 감옥에 내가 몇 년을 지금 있었던가. 몸이 몸이 약한 걸 기뻐하고, 핍박을 기뻐하고, 가난을 기뻐하고. 야, 우리랑 지금 너무 거꾸로 가지, 그쵸? 우리는 큰 교회를 기뻐하고, 응? 교인 수를 기뻐하고, 그쵸? 예배당이 의리번쩍한 걸 기뻐하고, 응? 수천만 원짜리 뭐 피아노, 응? 수백만 원짜리 뭐 강대상. 뭐 수백이면 다행이게. 자, 이런 많은 연약함을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하대. 약할 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약할 때 강할까? 여러분들, 약할 때 왜 강해요? 내가 있잖아요. 부족할 때 주님만 보거든. 주님만 보거든. 내가 약해요? 주님만 보여요, 내가. 여러분들, 성도 위에 군림하면 주님 보여요? 아니. 주님이 안 보여, 여러분들. 내가 보이지, 내가. 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영적 연약함, 또 물질적 가난을 기뻐할 수 있대요. 응? 야, 이 고장의 말인데. 야, 이거 있잖아요. 12장 10절은 이거는 목사들 책상 위에 있잖아요. 책상에 위에 유리를 깔잖아요. 유리 밑에 이 말씀을 크게 복사해가지고 딱 넣어놔야 돼. 응? 이렇게 이것들을 기뻐해야 돼, 이것들을.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7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철 안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을 딱 깔고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낮에 가방을 딱 깔고 이제 앉을 의자는 없는데 공간은 충분할 때 그 어디 있잖아요. 안쪽 구석에다가 가방을 깔고 가방 안에 구조물이 좀 돼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거기다 이제 걸치고 이렇게 잠깐 앉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가방 안에 그 쪽성경을 꺼내가지고요. 이게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 다뤄. 응? 말씀이 다뤄, 말씀이. 오메가며. 그렇게 말씀이 다뤄. 응? 자, 우리 2장 17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써느라. 정말 영혼한테 미쳤나봐 정말. 응? 아저씨, 바울 아저씨 평생 결혼도 안하고 응? 영혼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써느라.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 천국에 들어가면 응? 가장 먼저 보고 싶어 진짜. 요셉이랑, 예? 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랑, 응? 진짜 몇 사람이 보고 싶어요. 스데반 보고 싶어, 스데반 진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써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어? 교회를 흔들어. 어? 얼마나 있잖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어? 영혼을 죽기를 얼마나 있잖아요. 우리 성도 하나 죽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어?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한 영혼을 있잖아요. 한 영혼을 짓밟기를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야, 와, 정말, 어? 이런 괴물이 있나? 어? 이 괴물이요, 괴물 여러분, 괴물이야 진짜. 나는이 아니라 저는요. 자, 영상 아직 안 올렸죠? 아마 내일 정도 올릴 것 같은데. 나팔수의 성경 읽는 방법. 그 영상, 그 있잖아요. 1분짜리 영상이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아. 저는 속독을 안 해요. 아주 천천히 봅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 구절에 사도 바울의 감정을 알 수 없지만, 감정을 넣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아니냐. 야, 진짜 이런 목사가 영적으로 목사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사역자들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야, 진짜. 응? 그래서 있잖아요. 바울이 이제 사실 이 성도의 절정의 기쁨인데, 최고의 기쁨인데, 영혼을 향할 때, 영혼을 갈망할 때, 영혼의 회복을 갈망할 때, 또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 때, 이게 최고의 기쁨이다. 응?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과 연합하면 열매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향한 열정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려겠다는 그 이게 발걸음 때문에 내 삶이, 내 마음도 기쁘고, 내 행동도 기쁘고, 내 삶 자체가 기쁨으로 넘쳐야된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응? 여러분들, 비조물은 우리가 어떨 때 기쁠 것 같아요? 나를 창조하시겠죠? 나에게 생명을 넣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걸 할 때 기뻐할 수 있겠지. 근데 성령께서는 당연히 십자가에도 주목해 하시고 기록된 말씀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목해 하시지만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영혼에 주목해 하거든. 영혼에 미치게 하거든. 영혼에. 응? 영혼에. 그래서 내일도 전도를 갑니다. 내일도 전도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전도가 이제 자꾸 이제 많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었는데 전도 횟수가 늘어날수록 평택도 가고요. 우선은 천안부터 할 거예요. 천안 중심으로 수원도 갈 거고 전도 갈 사람들 차를 태워서 뭐 세종시도 갈 거고 여기저기 갈 겁니다. 진천구도 가고 막 여기저기 쳐들어갈 거예요. 뭐 청주도 가고 막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열정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